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나이 들수록 이 말의 중요성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대다수의 모습입니다. 굳은 의지도 습관 앞에서 속절없이 허물어지기 일쑤이고 고매한 말씀도 그놈의 습관 때문에 민낯을 드러내기 십상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원인도 따지고 보면 습관 때문이죠. 이렇게 습관은 우리 인생을 쥐락펴락하면서 지배할 뿐만 아니라 수명도 마찬가지로 늘리기도 하고 갉아먹기도 합니다. 남은 인생을 병상에 누워서 보낼지 사는 날까지 맑은 정신과 튼튼한 몸으로 살지도 결국 하루하루 보내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나쁜 저녁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9988234를 실현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명을 갉아먹는 나쁜 저녁 습관. 첫 번째, 바깥 음식을 자주 먹는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생각하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을 땐 그냥 남이 해준 밥이 맛있죠. 그래서 또 외식을 하거나 음식을 배달시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기도 해요.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집으로 음식이 배달되니 말입니다. 밖에 사 먹는 음식, 배달시켜 먹는 음식은 건강에 해롭다고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음식들은 혀에 착착 감기고 먹고 나서 자꾸 생각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맛을 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설명드리자면 설탕과 소금 범벅이다 이 말씀이에요. 2016년 하버드대 보건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 바깥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집밥을 먹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맛있다고 바깥 음식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명을 갉아먹는 나쁜 저녁 습관. 두 번째, 간 맞는 음식을 찾는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퉁퉁 부은 얼굴 때문에 아침부터 기분이 잡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괜한 이유를 잘못 없는 물에서 찾습니다. 얼굴과 몸 수시로 붓는 가장 큰 원인 두 개를 꼽는다면 첫째가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두 번째가 짜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건강에 좋으라고 음식을 싱겁게 만들어내 놓으면 바깥 음식에 길들여진 남편은 음식을 맛없이 만든다고 아내를 타박하고 성질을 냅니다. 말 그대로 달고 짜고 간 맞는 음식을 너무 좋아하면 당뇨병과 고혈압을 시작으로 온갖 만병이 우리 몸에 찾아오게 되니까 음식 드실 때 그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도저히 싱거워서 못 먹겠다는 분이 계신데 그거 몇 번만 참으면 바로 몸이 적응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수명을 갉아먹는 나쁜 저녁 습관. 세 번째, 반주를 즐긴다. 밥을 먹으면서 함께 마시는 술. 주로 저녁 식사 전에 술을 한두 잔 마셔서 피로를 풀고 식욕을 돋우는 것이 바로 반주입니다. 반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매일 술을 마시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반주를 하게 되면 식사량이 늘고 또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간은 알코올에 지치고 기름진 음식에 치이고 많은 탄수화물에 나가 떨어지게 되어 결국 지방간이 되는 것이죠. 반주와 혼술은 위험한 습관입니다. 수명을 갉아먹는 나쁜 저녁 습관. 네 번째,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는다. 바쁜 도시 생활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여유 있는 아침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아침 식사는 늘 단촐하기 그지없죠. 아침은 제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야 한다는데 우리들의 생활 패턴은 정반대입니다. 아침은 그냥 때우기 일쑤이고 이를 보상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저녁은 푸짐하게 먹게 되지만 야채와 과일을 충분하게 신경 써서 먹게 되지는 않습니다. 2019년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사망자 중 7명당 1명이 과일을 충분히 먹지 않아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12명당 1명이
적정량의 채소를 먹지 않아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가 보약입니다. 아침과 낮 시간에 챙겨 먹을 시간이 부족하다면 저녁 시간만이라도 신경 써서 잘 챙겨 드셔야 할 일입니다. 수명을 갉아먹는 나쁜 저녁 습관 다섯 번째,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건강 상태가 결정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대부분을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소파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보낸다면 다음날 아침 몸은 더 찌뿌둥하고 피곤함이 여전할 게 분명합니다. 2018년 미국 암협회에서는 만성질환이 없었던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했는데 저녁을 먹고서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들은 암,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신장질환, 폐질환 등의 사망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직 노동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낮 시간에 육체 노동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저녁 시간에는 하다못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라도 해야 합니다. 노동과 운동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결국 사람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은 우리가 들인 습관입니다. 습관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또 힘든 일도 없죠. 인생 후반년에 들어선 장년이라면 더욱이 습관의 무서움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갉아먹는 나쁜 저녁 습관을 갖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 몸에서 쫓아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